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부작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작용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구강장치의 부작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들은 이런 일체형 장치가 대부분입니다. 저도 20여 년 전에 그 구강장치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런 일체형 제품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디자인을 개선하고 연구를 많이 했었죠. 이런 일체형 구강장치 또는 구강장치가 왜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. 턱을 앞으로 내미는 것에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. 그럼 턱을 왜 내미는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. 턱을 왜 내밀까요? 구강 안에는 가장 큰 구조물이 바로 이 혀입니다. 혀가 이렇게 앞쪽에 딱 위치했을 때는 이 뒤쪽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요. 잠이 들면 혀가 쭉 늘어집니다. 그러면 이 사이로 공기가 들고 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쭉 내려와서 목구멍을 눌러버릴 때 숨이 컥 막히는 일이 생기죠. 그래서 이렇게 혀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아래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당겨줘서 이 뒤쪽 공간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구강장치인데요. 혀가 떨어진 만큼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. 그래서 턱을 앞으로 얼만큼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얼만큼 있고 없고가 이 턱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러면 자 턱을 앞으로 빼면 뺄수록 당연히 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이 치아의 압박감이 커지겠죠. 턱을 빼면 뺄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. 그리고 턱관절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늘어나게 돼 있죠.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밤새 지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불편감이나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턱을 무조건 이렇게 빼는 일이 아니고 효과가 있는 위치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 턱관절과 치아에 부담이 없는 상태는 제각각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. 어떤 사람은 1cm 이렇게 뺐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3mm 뺐는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조건에 맞는 위치를 찾아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뭐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몇 미리 뭐 6mm 어떤 사람은 7mm 어떤 사람은 5mm 뭐 이런 그 공식을 갖고 접근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혀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렇게 혀를 가둬서 혀가 뒤로 떨어지지 못하게 해주면 턱을 앞으로 많이 빼지 않아도 턱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만 유지해도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장치도 개발을 했거든요. 턱이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부작용, 리스크는 커지고 그러면 턱을 안 내밀고 효과를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것을 해결한 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해오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. 구강장치 부작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도 이런 저희 같은 전문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